어, 이거 거의 식중 상태네. 대박. 왜 이제 왔을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볼살, 턱살. 하, 이거 안 빠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인터뷰를 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이윤하라고 하고요. TV홈 쇼핑에서 쇼호스트를 하고 있어요. TV 보면 자동 주문 얼마? 그게 저예요. 네,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화면에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제 얼굴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윤곽 수술하는 병원도 다녀보고 하다가 근본은 20대 때부터 이 빠지지 않는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 다녀보고 하는 중이에요. 여기 이마 같은 경우도 조명이 이렇게 꽂으면 여기가 이렇게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냥 그 부분만 좀 보완하려고 지방이 식, 여기는 지방 흡입. 다른 거 뭐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윤곽 주사는 네. 당연하고 아큐스컬프 지방 흡입 여기도 했었고 옛날에 아, 예, 여기도 한 거예요. 쇼호스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녹화가 아니라 그쵸. 실수하셨던 거. 최근에는 태엽 쿠션이라고 까맣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비어 보이는 걸 칠하는 그런 쿠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옆부분에다 다 칠했어요. 그래서 칫솔 효과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이 하필 스튜디오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전 땀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시라고 막 축소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이렇게 커온 게 그래서 그날은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날이죠. 네. 혼자 진짜 나 하면서 막 진짜 죽어라 하면서 돈 받고 일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그 어 네 피부가 굉장히 공안이신데 나만의 피부 관리법이 있으면 피부 관리법이요? 타고난 건가요? 네. 어? 죄송해요. 여기 드릴 답변이 없네요.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원장님 믿고요. 일단 믿고요. 제가 있는 대로 다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소원이에요. 어, 그래서 이번에 잘 돼야 돼요, 진짜로. 하. 약간 그거 같아요.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왜 모델분들이 맞아. 세수 엄청 많이 하잖아요. 미니 코로나 맞아. 되게 세수는 터프하게 하시네요. 벌써 다 지우셨어요?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혹시 오늘 편하게 할게요. 또 왜 이렇게 피부에 달려가시나요? 화장 지워가지고 그나마 있던 비비크림 날라가서 피부 좀 있나 봐요. 퇴근하고 세수하고 나온 내 모습인데? 가지고 올게요. 슬레이트 소리야? 저 얼굴 엄청 땡겨. 이제 엎드려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죠? 너무 졸려요. 너무 무서워. 제 집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땡김이 하고 있어요. 여기 없어요? 네, 없어요. 눈이 쉰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나를 모르고 지금 몇 시죠? 지금 1시 26분이요. 집에 가겠네. 집에 집에 가세요. 저희 집에 가라고요? 네. 들어가 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고 네. 기대가 돼요. 오늘 밤에 땡김이 잘해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아, 손이 이렇겠구나. 저는 제가 이만큼 부은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어제 사실 우울했거든요. 속으로 사진을 보내줬어요. 아~ 나 하고 왔다 하니까는 네. 야, 너 얼굴 어떡하려고 방송 이제 어떡하려고. 오. 어머. 오. 형 이거 거의 식중 상태네. 대박. 어머. 이게 제 생각한 거랑 너무 다 아예 다른데요? 예. 제가 기대한 수준의 이상인데? 그니까 어떡해! 대박! 아 진짜 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어머 세상에 대박이다. 어 진짜 대박이에요. 어 너무 잘 되는데요? 저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뺄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이거 제가 어플라이도 이런 라인이 안 나왔다니까요? 대박이다. 못 빠져서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수술한 지 2주도 안 됐어요. 한 11일 차 예, 후기를 보내드립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까지가 가장 많이 붓는다. 그 마의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수술한지 아는 친구들은 너 여기 턱 라인이 쫙 붙은 것 같아, 날렵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깨끗해진 것 같다라는 좀 말을 많이 들었고요. 주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되게 설레요. 내일 아침이 설레고 모레 아침이 설레고 일주일 뒤가 기대되고 2주 뒤가 기대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더 예뻐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